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자 2월 9일 토요일이고요. 자 닥터K가 이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고요. 유관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부터는 유료 회원들 모시고 방송하겠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VIP 회원들 밀착막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분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료 전환했다 해서 무료 방송을 안 하지 않을 겁니다. 유료 방송에 준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무료 회원들은 그대로 닥터K가 그래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송해 나가고 채팅에도 괜찮은 정보들이라든지 시장 분석은 보내드리겠다. 다만 유료 회원과는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체험하시라고 일주일 동안은 유료 회원들을 무료방에다 그대로 모시면서 같이 할 겁니다. 자 지금 에듀님 와 계신 것 같은데 에듀님 포트폴리오하고 그 다음에 재성님은 안 계신가? 재성님의 포트폴리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다 가지고 계시고 에듀님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금 한 10종목인가 가지고 계신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중장기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끌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바이오 쪽이 너무 많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대웅제약, HLB 다섯 개가 몰려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진정한 의미를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건데 셀트리온 등등등해가 바이오에다가 다 몰아버리면 절반을 몰아버리면 안 된다. 비중까지는 체크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제가 제시하기로는 한 네 종목 정도로 압축하셔라. 그래야만 빠른 대응이 돼요. 그렇지 않고 전업 투자자도 아니시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또 좀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이 휘청할 때 대응이 안 됩니다. 다섯 개 던진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런데 왜 고민도 해봐야 될 거고 바로 던지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을 제가 까는 건 아닌데 무료 회원에 있던 분 한 분 계신데 27종목인가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네다섯 종목 정도로 적당히 추려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티는 삼형제하고 대용제약하고 HLB는 다시 한번 할게요. 창의하고 다른 분이 궁금했으니까 셀티는 삼형제하고 대용제약은 방송 행가고 참고하시고요. CJ 헬러도 방송 제가 간단하게 본인한테 알려드렸으니까 그것은 일단 패스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근당부터 해볼게요. 자 정근당 신영이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영이가 10만 6,500원인가. 자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올라갔는데 적당히 살만한 위치까지도 왔었고 최근에 이제 좀 지저분한 겁니다. 여러분들 봉 하나하나에 의미를 좀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로 닥터케이가 사 이러면 잘 올라가고 팔아 이러면 잘 빠지죠. 왜 그런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다. 3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하나도 안 궁금해. 나가주십시오. 농담입니다. 궁금하니까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닥터K는 차트 위주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상당히 중요시함 여겨봅니다. 뭔가 하면 여기를 자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왕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 가격 얼마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 뭐 그냥 대충 들으실 게 아니라 저 방송을 들을 때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걸 한번 접목시켜보고 검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를 알아가더라도
선생님이시니까, 그죠? 선생님이시니까 강사 아닙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원리라든지 그 이치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싹 내가 마음속에서 아니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도 중간중간에 반복 학습만 가져간다면, 그리고 그 반복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최초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반복 해버리면 기억이 오래 남는 거거든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죠? 이해를 한번 쫙 해보시라. 그래서 닥터K가 비교적 설명할 때 되게 자세하게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자, 대웅제약이 저는 왜 괜찮다고 판단했냐 하면요. 자, 일단 상승하는 추세에서 꺾였으니까 여기 인근에는 아예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는 겁니다. 맞죠? 추세선, 우리 솔라무님이 복습해 보십시다. 자, 횡선에 의한 추세선과 가로의 지지장성 잘 모르겠다 했는데 복습합니다. 자,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그죠? 자, 주식은 언제 이랬다? 적어도 여기 우상향할 때, 여기 안에서 놀 때 해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 여기 무슨 라인? 넥 라인.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하락 추세를 형성할 때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요. 자, 횡선에 어디를 기준으로 끊는가 하면 여기 저점들이 보이죠? 솔라무님 집중하세요. 솔라무님을 위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자꾸 수도받는 게 보여요. 이거 뭐? 지지권.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저점 찍은 라인 여기도 한번 닦아 봅니다. 여기. 희한하네. 뭐가 희한해? 이게 딱 가보십시오. 여기 있죠? 보이십니까? 희한하다니까요. 여기 저항이었는데 돌파하고 나면 지지 역할을 합니다. 약간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조금 패스해도 돼요. 여기 딱 가니까 딱 수도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히는 거라니까요. 이러한 추세 지지장을 잘 잡아내기 시작하면 아 여기 인근에서 반등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미리 예측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옆으로 아무 때나 끊는 건지 어떻게 끊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추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튕겨 내려오고 있는 권역은 저항이잖아요. 근데 이 저항을 뚫고 나면 뭐로 바뀐다? 솔라무님이 적어 보십시오. 이 저항권을 뛰어넘고 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미래 여기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딱 꺼놓는 거예요. 이렇게 13만원권 지지. 나중에 한참 1년 후에 갔는데도 여기에 가면 딱 수도받는, 아니 여기에 가도 수도를 한다는 거죠. 굳이 여기 선 때문에 수도받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머리 좋은 기관 외국인들이 분석했을 때 이 회사의 청산 가치라든지 시장의 마켓 쉐어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살만한 자리다. 13만원이라는 가격은 살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술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관이. 여기를 기관이 샀다는 거거든. 보이십니까? 여기가 평균 기관의 거래량, 보유 수량이었는데 술 증가하죠? 증가하면서 올랐어요. 이런데 캐치하는 겁니다. 이런데서 캐치한다고요. 어떻게 캐치한다? 하락 추세 신나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 추세보다 더 이탈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밑으로 이탈한 거 뭐라고요? 언더슈팅. 언더슈팅은 단기적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근데 초보들은 하지 마십시오. 잘못 절단 적용하면 큰일 나요. 이게 깨지면 손절, 칼 손절 안 되면 안 돼요. 언더슈팅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추세를 대번에 깰 정도로 언더슈팅이 나왔는데 대번 V자로 다 돌파해냈어. 그러면서 닥터케이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야 이거 뭐야, 대박 깨졌는데 대박 바로 돌아올리네.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뭐라고요? 지금 미국 시장. 그죠? 야 이렇게 막 유기적으로 다 넘어가요. 미국이 이렇게 낙폭이 심했는데 대번 들어올려가지고 한 90% 이상 지금 거의 90% 반등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 뭐라고 그럽니까?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저항대에 의하면 하락폭에 몇 퍼센트까지 반등하는 게 좋습니까?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다 적어보십시오. 공부한 사람, 아는 사람 이제 편합니다. 피보나치 반등할 때 저항권은 어디 몇 퍼센트 권역까지 반등하는 것이 좋다? 알면 무조건 다 적으세요. 안 적으면 모른다 생각할게요. 이게 확실한 교육 아닙니까?
자, 지금 약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자, 382, 618, 아, 382, 5, 618, 61.8%까지 반등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61%, 61.8%는커녕 90% 가까이 반등해버렸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행이, 똑똑한 민행이도 틀렸어. 솔라무님도 틀렸어. 61.8입니다. 61.8. 병이는 3.18. 하, 나 미치겠어. 병이야, 꿀 앉아있어. 꿀 앉아서 들어. 알겠지? 신영이가 맨 마지막에 말하기 전에 적었던가? 신영이만 정답, 618. 민행아, 실망이다. 너가 틀린다니. 야. 진짜 실망이야. 응? 아, 크크크. 68점이 아니야, 382. 38.2, 50%, 618. 야, 참. 어째 이럴 수가. 응? 그럼 팁을 또 하나 드릴게. 그거, 간격이 같다는 거 눈치챈 사람. 간격이 같다는 거 눈치챈 사람. 자, 피보나치 들어갑니다. 이거 잠깐만. 와, 완전. 이 강의 하나가 적어도 몇십만짜리 강의인 돼요. 지금 몇개 기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지지와 저항, 추세, 그 다음 피보나치, 목표치. 이런 거다 접목하는 거 아닙니까? 업종 내 순환매, 시장 분석까지 다 들어갑니다. 미니 강연회입니다. 미니 강연회예요. 정말입니다. 자, 피보나치. 자, 이거 조금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광분하다 보니까 지금. 그죠? 민행이가 틀리는 거예요. 너무 지금 충격받았어. 야. 그죠? 여기가, 이거 거꾸로 하면 그거예요. 자, 여기 폭이 상승의 폭 아닙니까? 그죠? 주가가 여기서 1,000원이었다 칩시다. 강의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인데, 일단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리바이벌 할게요. 여기 2,000원이면 폭이 얼마?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 이 강의 타이틀도 좋습니다. 이 하는 거. 피보나치 조정 때. 자, 피보나치 조정 때 설명하고 여긴 저항 때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1,000원이거든요. 비율을 이제 이렇게 적어야 돼. 38.2%. 이건 왜 그렇게 정했냐 이러면 피보나치가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 황금률에 가까운 이러한 수열들의 우주 만물이 정확한 일률적인 어떤 패턴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첨성대가 아마 돌계수가 365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12층인가? 아니면 뭐, 하여튼간 365개, 12개, 등등등등, 이 음량의 조화라는 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캐치 못하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닥터K가 약간 엇나가는 이야기지만, 양자물리학적으로 보면, 우주의 이 양자가 아주 최고 작은 그 입자를 양자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라면 이 우주에는 긍정적인 게 달라든답니다. 본인한테. 아, 난할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우린 전업 풍무소로 성공할 거야. 딸랑이 왜 시원찮아. 우린 전업 풍무소로 갈 거야. 이러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마리. 우주에서 좋은 양자들이 다 내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야, 되는 것도 없고 진짜 어? 불에 진짜 역같아. 진짜 난 지지 복도 없어. 맨날 되는 게 없어. 병이가 얼마 전에 약간 농담 비슷하게 그랬잖아. 나는 맨날 어리다. 농담이라도 그럴 말하지 마. 나는 잘될 사람이고요. 해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요. 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긍정적인 사람이 항상 이렇게 되뇌이라니까 진짜로 안 쉬운데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한데 그리고 잘 웃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잠깐 엇나갔는데 그죠? 이거 이야기하다가 그래 됐는 건데요. 숫자가 헷갈렸어. 아유, 공부 잘하기로는 여기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몰라도 아마 탑에 들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를 곱해주는 겁니다. 비율을. 뭐로? 이거, 1,000원에 대한 이 상승폭. 상승폭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00원이니까 간단하죠. 이거의 폭은 382원. 그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500원. 궁금하면 얼마? 500원. 궁금하면 500원 내야 돼. 앞으로 500원씩 내세요. 궁금한 거 물어볼 때 500원씩 내세요. 618은 얼마? 당연하지. 618원. 근데 이 폭이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우주 만물들이 다 이게 요폭 같다는 거 눈치챈 사람. 원래 폭이 같아요. 118 아닙니까? 118 빼면, 아, 더하면 500, 500이고 118 더하면 618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게 받는 게 좋다는 겁니다. 382까지 조정받으면 좋고, 그죠? 50%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그나마 용인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 382까지 갔을 때는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목표치만큼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1,000원만큼, 여기서 1,000원만큼 가면 얼마입니까? 자, 민행이 이번에 계산해봐. 자, 382까지 조정받았어. 이거 수학 문제야. 안 들린다고, 아, 잘못 들었어. 이런 말 하지 마. 1,000원에서 2,000원까지 갔어. 1,000원의 폭만큼 상승했는데, 382에서 조정을 멈췄어. 382의 가격은 382원이야. 회사에서 시험 많이 친다며. 닥터K 아카데미에서 시험 친다. 지금 치고 있어. 자, 조정을 382 받으면 382원만큼 조정을 받았어. 그럼 하나만 가르쳐 줄게. 지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000원에서 382원 뺀 금액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나와야 되는가? 1,000원에서 같은 표시라고 표했다. 조정을 382까지 양호하게 조정. 여러분들도 이거 해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쉬운 문제 내는 거예요. 퀴즈. 다른 분들도 한번 내보십시오. 여기서 조정 받았을 때 382에서 조정을 멈췄습니다. 382원만큼 1,000원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병이 얼마야? 빨리 적어봐봐. 병이 지금 머리 아파 죽는다. 아, 씨. 그런 거잘 모르는데, 씨. 내말 자꾸 물어보고 그래. 이러면서. 382원 조정받았으니까 1,618원입니다. 맞죠? 1,618원이에요. 그죠? 왜? 여기만큼, 382만큼 빠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382원을 빼줘야 될거 아닙니까? 2,000원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면 1,618원이에요. 그럼 목표치는 얼마? 병이 빨리 얼마? 2,618원까지 갈수 있다는 목표치를 미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닥터K가 막 여러분들한테 자, 이 정도 목표치가 나오겠네 하는 게 그냥 마구잡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런 수열들을 만들어 놓은 걸 적용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잘안 해주잖아. 어디 가도 잘 이야기 안 해줄 겁니다. 상당히 고급이거든요, 이게. 이거 가지고 그냥 한달 우려 먹습니다. 진짜로. 진짜입니다. 닥터케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거다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무료인데. 심지어 지금 무료 방송인데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 이거 한달 끌면 다한달 끌어. 그죠? 자, 민행이 잠깐만 남겼나, 안 남겼나? 2,618. 내 남기고 난 다음에 남긴 것 같은데? 아니야? 똑바로 남겼어? 뭐, 생각대로 님도 대충 2,600원 정도. 조금 인정해드릴게. 이빨이 아플 테니까. 너무 심각하게 계산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빨도 아프고. 아, 웃겨. 그죠? 자, 그러면 콕 찍어서 또 물어봐야 되겠네. JJ한테 물어보겠어, 그러면. JJ야. 그러면 첫 번째 38.2%까지 조정받았을 때는 가장 좋다 해서 별이 3개. 별이 3개야. 이제 50%에는 별 1개 반. 그죠? 왜? 절반이니까 별 1개 반. 생기다 말았어, 별이. 50%까지 조정받았을 때는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가져오기가 그 개수가 많은가 하면요. 여기 가다 잘못 넘어갈 경우도 있어요. 전고점. 그러면서 튕겨 내려오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또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JJ야, 이번에 머리 아파 죽을 거야. 너뭐 이유로 공부 안 했다 그랬냐? 운전면허 이후로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 같은데, 50%까지 빠지고 나면 목표치를 얼마로 가져올 수 있느냐? 빨리, 빨리 적어봐. 다른 사람 조금 이따 적고. JJ 적고 난 다음에.
50%까지 조정받고 나면 얼마의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 알아야 돼. 그래, 삽질하네. 이거 뭐, 3,000원? 야, 큰일 났다. 야, 모서리 박아. 안 되겠어. 3,000원이래. 나 미치겠어, 진짜.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JJ야, 잘 들어라.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랐어. 그럼 상승폭이 얼마야? 1,000원이야. 그러면 50%까지 조정받았어? 50% 조정받으면 얼마가 빠졌다고 했어? 500원이 빠졌다는 거잖아. 2,000원에서 500원을 빼. 그럼 얼마가 나와? 1,500원이잖아. 그 다음, 그럼 목표치는 얼마야? 이거 모르면, 병인이 4,000원 진짜, 진심이야? 아니, 목표치, 목표치. 여기, 여기. 1,500원 나왔는데, 1,500원이 조정받았어. 여기 50% 조정권이. 새로운 목표치를 산정할 때는 얼마까지 목표치를 산정할 수 있냐고? 2,500원. 그래, 그건 맞았네. 야, 틀렸어, 진짜. 그지? 자, 그런데 어떻다? 38.2% 조정받은 권역,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382에 조정받으면. 그래서 자꾸 382 조정받고 안정적으로 간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이딩한테 이야기할 때도 반대 이야기를 AMD 같은 걸로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럼 반대 이야기는 좀 이따 합니다. 여기 완전 피보나치 강의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 강의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머릿속에 한번더 확실하게 목표치까지 지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피보나치와 목표치. 목표치까지 강의 옆에 적어놔야 돼. 자, 그래서 50%까지 용인이 가능해. 주식에 있어서 절반이라는 의미가 가장, 절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절반이라는 개념, 절반이라는 개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세 번. 자, 세 번이라는 거는, 자, 이 지지와 저항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 자꾸 지지권을 이렇게 자꾸 터치하면 닥터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꾸 여기를 깨려고 자꾸 이 시도를 하잖아요. 세번 정도 이렇게 터치하고 나면 깨지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왜? 뭐가 자주 뭐가 자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를 자꾸 터치 안 하면 좋겠는데 자꾸 여기를 자꾸 이탈하려고 자꾸 하면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지지의 역할을 비교적 잘하는데 그래서 쌍바닥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삼중바닥이니까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탄탄하게 지지받았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여기 훼손할 때는 강하게 깨져버리면 이탈할 가능성 높다. 저항도 마찬가지로. 자꾸 서너 번 터치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하고 절반이라는 건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미나니? 혼자 하니까 머리 아프지? 자, 그래서, 반이란 50%, 절반이란 개념하고 세 번이란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한번 오늘 주입을 시켜놓고, 그래서 382까지 하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제법 있는데, 50%까지는 조정을 절반 정도 받았으니까, 전고점 인근에서 저항도 좀 받을 수 있고, 여기 권역을 이제 이중바닥이라 그럽니다. 이중바닥 형식으로, 저점이 안 쳐지는 거죠? 저점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지가 되면, 이렇게 새로운 목표치까지 갈수 있는, 2,500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목표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618은 계산 그대로 한대요. 1382원이니까 이것이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많이 쳐졌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을 하다가 잘못하면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올라간 거에 조정은 뭐 많이 받으면 좋다. 작게 받으면 좋다. 작게 받으면 좋다. 2번. 작게 받으면 좋다, 2번. 아니야, 많이 받아야 좋다, 1번. 눌러, 예, 전부 다 눌러. 많이 받으면 좋다, 1번. 아니야, 작게 받으면 좋아, 2번. 안 속네. 1번, 세율이가 있어야 속는데, 세율이 1번 딱 누를 건데, 야, 세율아, 어디 갔냐? 공부도 안 하냐, 이제? 오늘도 바쁘냐? 아, 진짜. 공부 안 해요. 아유. 바쁘면 공부 안 해도 되냐고. 주식을 돈 벌기 싫냐고. 아유. 그죠? 이제 피보나치 조정 땁니다. 아, 저항 땁니다. 그래서 조정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조정은 작게 받으면 좋습니다. 그럼 저항은 반대로, 저항은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항은 돌파를 할 때 강하게 돌파를 하면 좋아요, 약하게 돌파하면 좋아, 돌파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폭의 상승 반등세가 나타나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상승한 게 좋습니까? 반등할 때 당연하죠, 그거는. 그죠? 이건 이제 조정 때에 대해서, 아, 저항 때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냥 바람 갈랍니다. 귀찮아. 저항을 뚫을 때 강하게 뚫으면 좋다 그러고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항을 뚫을 때는 강하게 뚫으면 좋다니까 강한 반등세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저 여기가 아까 동일하게 가격대는 이제 문제 냅니다. 민혜가 또 대기. 남자친구 만났어 안 만났어? 같이 있어? 같이 들어봐라 그래. 남자친구도 똑똑할 거 아니야. 같이 부부 주식단 해. 저기 JJ처럼 어? 부부가 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지? 잘하면 부부하고, 아니면 버려. 그리고 농담 반인데, 어? 아니야, 그러면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건 전부 좀 구간 이야기거든. 저는 근데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을 채택하고 싶어요. 살아보고, 요즘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많이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바로 결혼 그 뭡니까 신고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거의 보편화가 많이 됐는데, 저는 난잡한 성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거해보고 결혼하라고 저도 권장하고 싶어요. 그거 결혼하기 전에 몰라요. 남자가 잘해줘도 살살살 하다가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죠? 그러니까 동거해보고 결혼한 것도 나쁘지 않다. 본인한테 꼭 그렇게 해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병이하고 JJ하고 딱 물어볼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교적 잘 맞추는 것 같으니까 두 사람 딱 답 올려야 돼. 안 올리고 하면 안 돼. 자, 이번에 물어본다. 분명히 물어본다. 긴장하고 있어. 옆, 볼펜 옆에 딱 꺼내놔. 자, 1000원의 폭만큼 하락했어요. 2000원에서 1000원까지. 틀리면 알아서 해. 자, 여기서 반등을 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38.2%, 그 다음에 50% 반등, 그 다음에 61.8%까지 반등합니다. 그죠? 여기 이것도 진짜 희한합니다. 나중에 한번 꺼보십시오. 이렇게 딱 피보나치 꺼보면 크게 가가지고 반응을 해요. 제가 다 검증해봤습니다. 다 검증해봤다니까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피보나치가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쓸 거 아닙니까? 뭔가 일리가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번에는 안 가르쳐 주고 바로 이제 이야기한. 자, 여기서 자 먼저 JJ 병이 둘 다 올려야 돼. 2000원에서 1000원까지 빠졌는데 38.2% 권역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38.2% 조정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딱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적어주세요. 나중에 적으세요. JJ하고 병이하고 큰일 못하게 일단 먼저 적게 내비두고. 잠깐만, 나도 계산해봐야 돼. 그래. 저 뭐야 틀렸어. 뭐야 JJ 틀렸어. 1 틀렸어. 1 땡! 1832 맞아요. 왜? 이 1000원에서 382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나도 중간 쪽 헷갈렸어. 문제 내놓고. 그죠? 그러면 1000원에서 38.2%까지 반등했다니까? 그러니까 382원 더하면 1832원입니다. 그죠? 솔로몬님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JJ도 틀렸어. 두 번째, 아, 똑바로 했구나. 그러니까 커닝하면 안 돼. 그건 인정 못 해. 한쪽 다리 들고 들어. 한쪽 다리 들고. 두쪽 다리 땅에 대지 말고 한쪽 다리 들고 들어. 오주는 거다. 한쪽 다리 들고 들어. 아, 그러면 솔라무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50%까지 조정받고 나면, 아, 반등하고 나면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건 너무 쉽다.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초딩 나와도 이건 다 맞춰. 이거는. 야, 똑바로 안 들어? 다리.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들어. 솔라무니 50%까지
반등 나오고 나면 여기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얼마? 야, 병이, 너두팔 들고 있어. 지금 솔라모님한테 이야기 물어봤는데 왜 니가 튀어나? 손 들고 있어. 1500원 맞아, 일단. 1500원 맞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1618원까지 반등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와 반대입니다. 저항을 뛰어넘을 때는 강하게 많이 반등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별이 희한해. 그러면 이 마지노선도 또 50%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만하다. 자, 이것이 618까지 크게 반등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저항대를 넘어서. 그죠? 50% 정도는 여기 갔다가 튕겨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넘어가도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382밖에 조정을, 그러니까 저항을 많이 돌파를 못하면 이게 왔다 갔다 막 수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무조건 빠진다 아닙니다.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다시 처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하게 반등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618 이상 90% 가까이도 강하게 반등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라이딩이 가지고 있는 AMD 그거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는 뭐 도표로 한번 볼게요. 도표로 하니까 연락이 좀 구린 다음 같은데. 그죠? 잠깐만요. 여기 안에 있나? 강의안 안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안 안에도 그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도 뭐 많아가지고. 강의 자료. 아, 이거 아닌데.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AMD에 대해 미국 아마존 분석? 아마존 아니고 AMD인데 그거는. 이게 지금 차트가 100장이거든요. 이 100장을 이번에 드리는 겁니다. 일일이 설명 다돼 있고 일일이 설명해가지고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 100장을. 이거 한 300장 만들어가지고 책낼 겁니다. 그냥 장수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필살기에 가까운 핵심 팁을 300개 정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책낼 겁니다. 그죠? 이거? 이건 아니거든, 분명히.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로딩된지 몰라요. 자, 피보나치 반등 시 권역과 목표치 컨비, 그죠? 하락폭의 38점, 이건 내가 아마존으로 설명했고, 아, 이게 AMD 맞네. 근데 설명을 밖에서 잘못 해놨네. AMD라고 고쳐야 되겠다. 이게 하락했어요, 이만큼. 그죠? 이거 딱 설명해놨죠.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할 때 자료를 드린다니까? 이렇게 하락했는데, 반등을 어디까지 뺏기 못했는가 하면, 382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여기 폭만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이 쳐졌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목표치에 피보나치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른폭이 한8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 가겠냐 말이죠. 그죠? 못 가가, 여기 전고점 못 넘어가다 다시 대밀려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게, 이 하락폭에 382 정도밖에 반등 못하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이 박스권에 가까운 정도로밖에 반등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권역을 아까처럼 이야기해도 된다 했어요. 여기 반등 이후에 조정은 좀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한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설명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조정을 한 절반 가까이 받아버린다니까.
그럼 여기서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고점 인근에서 못 넘어가니까 밑도 쳐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6.18까지 더 쳐지면 어떻게 된다? 더 못 넘어갈 가능성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목표치를 딱 이렇게 여기 정도 밴드에 목표치가 나오니까 반등할 때는 어디에서 목표치를 가져온 아 선장이 좋겠다. 밴드는 아 하기에 해도 되긴 되겠으나 많이 쳐졌다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하는 추세상의 목표치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 목표치 여기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식으로 머릿속 시나리오를 그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름 바꿔야 돼. 아마존 아니야. AMD야. 그러니까 안 맞춰도 없지. 분명히 한 기억이 있는데. 어? 야, JJ야. 요새 방송 열심히 듣는데 왜 댓글은 안 보이지? 공부 댓글 잘 안 보이던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혼난다. 이야기 안 해준다. 진짜로. 부인하고 맞짱 떼야 될 거 아니야. 절반 딱 나눠가 줘. 맞짱 뜨자. 그래가 부인가하고 니 수익률하고 같이 올려. 알겠지? 같이 올려봐. 누가 잘하는지. 명령이야 이거는. 지금 2월 부인이 공부 좀 할 시간 줘야 되니까 어? 3월부터 할래? 2월 지금부터 해볼래? 어? 말 돼가지고 딱 그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딱 해봐. 그래 보고해. 그래가지고 아, 별 거 다 안다, 그죠? 와, 지금 얼마 동안 했습니까? 37분 이야기했어, 지금. 대웅작 이야기하다가 37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낙폭에 거의 막 90% 이상 다 반등을 하고, 이 이평선도 근육 뚫어버리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뭔가 있네.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튕겨 내려가는 게 정석인데 그냥 V자로 그대로 돌아올리네 하면서 관심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또 관심 가지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오고 하면서 쳐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밑으로 박살나야 되거든요. 대번 돌아올리네. 아, 뭔가 있다 생각하고 이거 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올라가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그죠? 하도 지지부진해서 던져버리고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을 들어갔기 때문에 뭐 크게 억울할 건 없습니다만 이런 앞전 상황들을 잘 보고 봉 하나하나에 의미를 좀 더 보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손정우 선수가 그랬어. 이거 갖고 있는데 이날 샀어요. 종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아래골 땡겼기 때문에 거래도 좀 터졌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인다.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날라갔어요, 그냥. 그죠? 여기 모양에서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래골이 이렇게 다는 거는 밑으로 빠졌다고 누가 땡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 건드리는 애들 있다 그랬잖아. 누가 이거 컨트롤 하는 애들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누군가 하면 외국인일 가능성 좀 있어요. 외국인 지분 보세요. 슬 올라가거든요. 나보다, 그죠? 승인 났고 뭐 유럽에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3월부터 스타트 좋아. 둘 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지? 이번에 서울 와서도 또 핵심 필살기 받아가서 또 공부하고. 유료 한다 해놓고 결제는 안 하니? 월요일부터 할 건데, 그지? 본인 자유다. 하려고 했으면 한다 했으면 빨리 하는 게 좋다. 나는 질질 끄는 거 싫어하니까, 그죠? 자, 여기도 보면 여기 박스권 인근인데 올라갔다 대밀리다 다시 올라간 지점이 어디라고? 여기 희한해요. 이거 이게 지지와 저항이. 자, 이거 하늘 아니 솔나무님 이것도 눈에 잘 안 들어왔었겠죠?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눈에 탁탁 들어옵니다. 야, 여기서 수도반에 죽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든다고 나죠. 지지 저항이. 그죠? 여기는 뭐라고요? 그러면 여긴 저항권이었는데 돌파하면 여기 지지됩니다. 그럼 나중에 눌려주면 19만 6천원권 정도 여기 정도 적당히 오면 한번 관심 가져도 돼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 눌려주면 너무 지저분하긴 한데
오히려 셀트리온 이런 것보다 더잘갈 가능성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관심권이 있었고요. 처지면, 19만 6천 밑으로 처지면 적당히 관심 가져도 돼. 야, 병이야. 또 그렇다 해가, 손 들고 있냐? 다리 들고 있냐? 내리라 소리를 안 했는데? 이제 내려. 벌써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리고 있었지. 혼난다. 내리라 말도 안 했는데. 손 내려, 손 내려, 이제. 손 내려. 이거, 여기인가에 또 살아난다고 대박 은봉으로 깨지는데 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까지 오는 상황을 잘 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와야 된다? 이 프린트 스크린. 아유. 아, 이거 별론데. 이거 취소. 딴 걸로.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올때 밀리더라도 이게 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저항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내려올 때 이렇게 도치라든지 아니면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 말아 올리는 이런 아래꼬리 달린 음봉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적어도 괜찮은 거지. 아니 잠깐 너무 흥분했어. 자, 막 예를 들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갭 상승했잖아. 여기보다 약간 했다 치고 올라가다 대밀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크게 엉뚱해지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 대신에 어떤 거 어떨 때 하면 된다? 적당하니 이렇게 밀리면서 그죠? 적당하니 이렇게 조정 받아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봉 나왔을 때 제이제이 이야기해 봐. 그 다음 무슨 봉 나왔을 때 한다고? 음봉 나왔을 때 하는 거야. 양봉 나왔을 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양봉을 이렇게 딱 박아줄 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양봉을 박아줄 때. 그렇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뭐 3%씩 막 갔는데 쫓아가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말고 한1% 내외 정도는 약간 확인하고 가는 거 별로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1% 올라가고 있으면 잘못 사겠죠? 떡튀기는 살아난 적 제법 있잖아요. 왜? 확인하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해주가 지금 토요일이라고 놀러를 갔나? 아니면 늦잠을 자나? 해주가 없네. 그죠? 앞에 안트론 바이오 할때 빨리 샀다 뭐라 했어요. 뭔가 하면 이평선들이 막 이래 있으면 여기서 사면 안 된다 그랬어. 오히려 올라타고 난 다음에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못 샀다면 우물쭈물하게 못 샀다면 눌려주고 다시 갈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한번 혼나보자. 둘이 혼나 한번 나보자 그러면. 이왕 교육하는 거니까 병이부터 먼저 혼나자. 아까 혼났는데 원래 뭐 샀다고? 보스코 샀대. 보스코 샀는데 언제 샀는가 봅시다. 이다 같이 공부할 만한 상황이니까 또 혼나자. 없는 척하면 싫어하지. 내가 해주를 좋아했는데 하하하 이러고 리액션 좋아했는데 리액션 해야 돼. 사정 없으면 사정 있으면 몰라도 자 이거를 이거를 지금 병이가 어디에서 샀는가 하면요. 아, 콧물 나와요. 여기서 샀답니다. 여기서. 여기. 자, 저 닥터K 뭐라고요? B급 감성을 지닌 주식계의 싸이라 그랬어요. 젠틀하지 못합니다. 졸라 음봉 빠졌는데. 졸라 음봉 빠졌는데 샀대요. 사면 되냐 안 되냐 병이야 이제 아까 강의한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졸라 빠졌을 때 사면 되냐 안 되냐고 병이 니가 이야기해봐 잘 몰라면 그냥 하하하만 하면 돼 하하하 예예 이런 아하 이렇게 추임새 아까 강의에 따르면 하면 되겠냐고 특히 갭 상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 갭 상승인 건 알고 계시죠 여기 종가보다 올라서 시작했다고 여기 올라서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갭이 떠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붕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근데 갭 뜨자마자 바로 꼬꾸라졌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래 된거안 좋은 겁니다. 그죠? 사는 조건에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돼서 안 맞아. 왜?
갭 상승했는데 갭으로 떴는데 갭을 떴으면 위로 쭉 당겨야 돼 이렇게. 근데 갭으로 뜨자마자 바로 대밀렸어. 안 돼요 이거. 안 돼. 거기에다가 양봉이 큽니까 작습니까? 양봉이 졸라 맨도 아니고 졸라 커. 커 너무 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양봉은 크면 좋아. 그죠? 양봉 크면 좋아요. 빨간 거. 그죠? 근데 음봉은 크면 안 돼요. 양봉은 왜 크면 좋냐? 시가가 저가고 고가가 종가로 끝난 겁니다. 종가로. 그죠? 그러면 방송에 들어보면 매수세가 아까 강연회 할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앞전 상황은 좋았어요. 여기 앞전 상황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되고 있는 컨비네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당일만 딱 생각하고 그 전날의 추이라든지 그 전날의 모습들을 콤비를 안 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상사고 아직까지 캔들에 대한 이해가 병인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매치가 완벽하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지권이다 싶으니까 이평선 지지권이다 싶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보다 더 큰 전제가 앞전 상황의 절반 아까 말하는데 또 절반 넘니다. 양봉이 절반이 훼손되면 안 되는 것도 다 안 됐고 여기까지 밀릴 때 갭, 첫 번째 갭 상승했으면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까졌고 첫 번째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빠질 때 2분의 1도 훼손시키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또 안 되는 거고 그죠? 안 되는데 여기다 몰빵 들어갔어. 몰빵. 와 금액도 이야기할게요. 병인은 돈 많은 남자니까 1억 2천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되겠습니까? 몰빵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되는 거예요. 앞전 상황을 잘 캐치를 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연결하던 가격, 아주 뭐야, 모양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양봉을 이제 그럼 정리하자면,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하얀색 하고 싶은데 하얀색이 안 되더라. 됐어. 야,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 해준다. 어, 병이야. 너를 위해서. 어쩜 우리. 가사가 생각한다. 그 노래 만든가도 모르겠다. 임재범 노래인데. 자, 이렇게 됐다면. 적당하게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살짝 밀려버리면 이렇게 도치가 되잖아. 이런 모양이 좀 나와주든지.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볼래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와 닥터케이 기억력 좋다. 이거 여기가 갔다니까 창욱이가 지금 안 들어왔는데 이 들어가고 제대로 먹었거든. 여기서 딱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딱 먹었어. 홀딩하라 그래서 올라가고 여기서 어디 갈까요? 이렇게 아래윗꼬리 달고 있는데 더 홀딩? 왜? 강하게 가기 때문에 아래윗꼬리니까 뭐 밑으로 세게도 안 쳐지잖아요. 그 다음날 딱 나왔어. 여기 아침부터 던지라 그랬어. 던져 던져 밑으로 다 던져. 왜? 옆으로 술술 가야 되는데 이 강하게 밀리잖아요. 장중에 리딩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살짝 쳐지기 시작하면 3분의 1씩 던지세요. 더 쳐지면 3분의 1 또 더 던져. 아 발음이 안 돼. 더 쳐지면 안되니까 다 던져버려가 이런 상황이 된겁니다. 홀딩의 조건에 부합하는 겁니다. 홀딩 조건이 형성이 안되는겁니다. 음봉이 크게 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홀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이야 사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다음날도 뭐 적당히 약간 쳐졌다 하더라도 약간 반등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여기서도 좀 아래윗꼬리 살짝 달고 이 정도로 돼야 되지. 아까처럼 뭐 음봉으로 대밀리면 안 된다고. 다 던져버려야 된다고. 다 던져버리라는데 3은 되겠냐고. 왜 다 던지라냐. 밑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던지라는데 3은 안 되는 거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콧물.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동기간 법칙까지 캔들 개수가 대략 여기서 4개 아닙니까? 4개. 야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 여기부터 계산해도 돼요. 그냥 계산하기 간단하게 여기부터 칩시다. 1개 2개 3개 4개로 올라왔잖아. 그리고 한 2 조정받으면 자 병이야
몇 개 정도 가면 살 수 있으며 몇 개까지 안에 반등이 나와야 좋냐. 몇 개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며칠 정도부터는 4일이 올랐다면 며칠 정도는 조정 받고 난 이후부터는 살만하고 며칠 안에는 조정 받는 게 좋다. 남겨봐봐. 아 머리 아프지? 병이 지금 미치겠어. 아. 응? 빨리 남겨봐. 민행이도 있네. 민행이도 남겨봐봐. 이번에 틀리면 안 돼. 안 돼. 이번에 틀리면 안 돼. 다시 4일이 올랐어. 그리고 지금 며칠 정도 조정받고 난 다음에 부터는 이제 들어가도 될 만하다고 라고 이야기했고 관로가 두 개야. 한 개만 하면 안 돼. 관로가 두 개야. 1번 괄호 안에 뭐 들어가고 2번 괄호 안에 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도 적고 있다가 나중에 남기세요. 4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올랐어. 그러면 며칠 정도 이후부터는 닥터케이가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가도 되고요. 마지노선은 며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1번은 며칠, 2번은 며칠. 민행이가 지금 한참 지금 생각하고 있어. 지금 며칠인가. 자, 이제 다 적어보세요. 1번은 며칠, 2번은 며칠. 병이야, 1, 2번으로 다시 나눠봐, 빨리. 너가 말한 거는 2번에 답만했어. 이거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1번 3일. 3일은 조금 정답에서 약간 빗나갔어. 약간. 완전 틀린 건 아닌데. 민행아, 왜 대답이 없어? 2일하고 3일. 신영이는 2일하고 3일 아니야. 자, 1번은 2일이고 2번이 4일인데 이게 50%에서 618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 피보나치에. 그죠? 그러면 2일에서 3일 정도 안에 반등이 시작되면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일이니까 짧게 50% 61.8% 하면 2일과 3일이지만 100일하면 달라지잖아요. 50일권역과 60일권역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간 폭이 100일 동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0일. 이거 카카오 설명할 때 해놨어요. 본 적 있죠? 카카오 설명할 때. 그럼 이게 조정을 했는데 여기 조정이 한 50일에서 60일이 조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미리 염두에 두는 겁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노선은 여기서 100일 동안 같은 기간임, 동기간 법칙, 그래서 동기간입니다. 100일까지 정도가 며칠 딱 되면서 이제 뭔가 서서서 조짐이 보이면, 이제 약물 딱 쓰면, 따라가면 최적의 타이밍, 이 최적은 아니죠. 50% 정도가 최적입니다. 이 조정도 적당히 조정받는 게 좋은 거니까. 시간 조정도 마지노선이 동기간이 됐으니까 여기 이제 양봉 쓰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 이렇게 마음속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봉 딱 쓰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설명해 놓은 게 GS건설 방송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또 예를 들어야 되니까 GS 있어요 하고 보라 하지 말고 GS로 봅시다. 그러면 신세계인갑다. GS가 아니라 GS인가 신세계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세계부터 봅시다. 신세계인가?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알거든요. 어느 부위에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 GS건설인갑다. GS건설. 왜 옛날에 매매했거든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강의 안에도 있어요. 여기 권역에서 조정받고 난 다음에 여기 가는 것이 동기간 법칙을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약간 하루 이틀은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기준해도 되고 여기가 비교적 저점 아닙니까? 여기서 일단 해볼게요. 10일 올랐어요. 10일 여기를 해야 되니까 10일 올랐어요. 그럼 조정을 며칠 받았습니까?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돼요. 6일 받았잖아요. 10일에 50% 뭡니까? 5일이죠.
62.8%라면 6.1일 아닙니까? 6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죠? 무슨 말하는지. 근데 3일 정도부터 올라간다?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가격 조정도 별로 안 됐지만 적절하게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분석할 때 기간이 아직까지 조정이 3일밖에 안 됐으니까 10일 올랐으니까 3일밖에 조정 안 받은 거는 아직까지 좀 기간 조정이 적절치 못했다.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6일 만에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평선에 지지도 받고 있네? 이런 거 다 접목시키는 겁니다. 시간 조정도 어느 정도 돼서 피보나치 한번 접목해볼까요? 많이 빠지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했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딱 볼게요. 어머나, 50%에서 조정 받네? 50%에서 조정 끝나면 괜찮다 했잖아, 나름. 50% 정도로 상승폭의 조정도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간도 10일 오른 거에다가 한 6일 정도 기간이 조정이 됐으니까, 이제 양봉섬이야. 뭐 서면? 양봉섬이 들어가면 되겠네. 샷! 딱 양봉섬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먹어내는 거거든요. 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끝내주는 거라고요.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권, 이평선의 지지도 받잖아. 20일 기법이에요. 20일 기법. 직장인 20일 기법. 대전제도 해당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낼 때 못 따라 들어갔으면 눌려줄 때 들어갈 수 있다. 그죠? 2번 기법이에요. 2번 TV. 그죠?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얼마 올라갔는가 볼게요. 며칠 동안. 딱 10일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이게 동기간 법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10일 올랐고 6일 만에 조정을 마치고 양봉, 지지권에서 양봉, 이평선에 지지받는 권에서 양봉, 우량한 주식이고 모든 게 매치되네. 양봉선 딱 사야지 하고 딱 고르고 있다 딱 사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전고점 인근에서 밀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10일째 되는 날은 여기서는 밀린다가 어느 정도 이 동기간 법칙의 논리인데 이게 딱 아다르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 기법들을 자꾸 이렇게 믹스를 시키다가 그 믹스 시킨 부분에서 매치가 많이 되잖아요. 여기서 기간 외국인 볼래요? 기관도 늘어나고 있죠.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사악하고 막 난리치는 겁니다. 많이 사고 팔고 왔어요. 그죠? 여기에 댓글이 있을 겁니다. 닥터K님 방송만 듣고 11% 수익 났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첫 번째 채팅방 인원이었어요. 나중에 뭐 사라졌지만 하도 반응이 없어서 제가 보냈습니다. 못 들어오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11% 먹어버리면서 좋아가지고 팬이 됐습니다 했던 권역입니다. 그리고 그 권역에서 이렇게 외국인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것도 확인되니까 강한 상승. 야란칸 죄송합니다. 병이야, 여기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자꾸 나오면 뭐가 어떻다고요? 양봉이 서니까 자꾸 올라가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왜? 양봉이라는 건 저가보다 고가가 높게 해가지고, 말이 잘못됐어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거니까 올라갔단 말 아닙니까? 올라간 힘이 세니까 자꾸 올라가는 게 정상적으로 상황이 됐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야 된다고. 팁3 아닙니까? 팁3.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월성 깨는 팁3 아닙니까? 음봉, 장대 음봉. 여기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조정받는 거 다 토해낸다 아닙니까? 에쥬야우! 이제 왜 닥터케이 오빠가 셀트리 형 자꾸 던지라는지 이제 이해되니? 응? 왜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거 설명 마저 하고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처지면 음봉이 나오면 처지기가 일순데 왜 들고 있냐 말이지. 그죠? 끊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끊고 나면 끝이냐? NO! 지지권에 다시 사는다잖아. 여길 딱 기다리다 사는다니까요. 그래야 목표치가 또 여기 나오잖아. 딱 보면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오죠. 목표치. 여기 인근에 10일까지 기간도 어느 정도 찾고 목표치도 어느 정도 달성됐네. 선제적으로 적당히 던져나간다. 그 다음에 또 목 나오지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것이 어디에 적용됐다고요? 셀트리온에 적용됐다고요? 여기 인근 가면 날짜가 8일 동안 올랐어요. 여기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대형 우량주가 한 8일씩 오르면 조정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31만원 장이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까지고 있습니다. 30만원에 던져라 그랬어. 왜? 운봉을 떨어지네. 8일 올랐으면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며칠? 4, 5일 안에 반등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진짜 고급 중에 고급이다. 뭐가 고급인가 하면 시장 판단도 같이 들어간 거거든. 이건 설명 제대로 해드릴게. 7일 내지는 여기 윗골이 있으니까 7, 8일 올랐어요. 그죠? 그럼 여기 며칠 정도 조정받아야 된다? 4일, 5일 정도 조정받으면 돼. 날짜 6일 정도 매치 됐죠? 마지노선은 8일에 해서 여기 되면 딱 8일입니다. 8일. 여기 잡아도 된댔어요. 최고 고점 여기니까. 6일에서 하나, 둘, 더 들어가면 8일이죠? 이날 사고 싶어서 제가 고민했다니까? 근데 안 샀어요. 왜안 샀는가? 근거를 댈까요? 시장 판단. 여기 며칠인가 딱 볼게요. 10월 5일입니다. 날짜는 다 매치됐어. 이평선 지지도 돼. 여기 윗골이 달았을 때 아침에 양봉이었어. 이 방송 들어가 확인하세요. 아침 방송. 10월 5일 아침 방송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아, 이거 좀 고민되긴 하는데요. 안 할랍니다. 딱 그럽니다. 왜? 10월 5일날 방송 보고 이날을 보면 돼. 10월 5일날. 10월 5일이 언젠가면요. 여기입니다. 닥터K가 현금 100%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였어. 여기에서 깨지니까 현금 다 던져. 손해도 아니었어요. 다 던져. 현금 100%. 그 다음 낙폭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빠졌어요. 이날이니까 현금 100% 하러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여기 다 깨지고 가는데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 그랬습니다. 살수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박살났으니까 안 사. 그 다음부터 박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죠? 닥터K가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5계명 뭐라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나가고 그냥 무식하게 들고 있는 거 아니고 수익은 잘 챙겨나가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 다음에 대전제가 뭐라고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다고요. 저는 공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시장이 안 좋으면 대번 깨면서 박살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매치했을 때자 이평선 지지는 받고 있어. 가격도 적당히 조정받았어. 그죠? 날짜도 매치가 돼. 그런데 대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과 수급이 우선이랬는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박살났는데 이걸 사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던지라니까 그 다음날 용순이라는 애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님, 안 빠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는데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그럽니다. 용순아, 봤냐? 봤냐고, 형이 빠진다고 하면 빠져. 봤냐고, 아직도 안 던졌냐? 개 물려 있겠네? 이러면서 제가 깐죽거리는데요. 사람들이 안티를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안티한 거 봤죠? 뭘 까란 말이야, 뭘. 어? 뭘 까란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손절충이라고? 병신 같은 게 눈으로 방송을 보지를 못했나. 그죠? 그런 애들을 가만 못 둬요, 저는. 가만 못 둔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어저께 방송했습니다만 지나간 매수단가 다 잊어버려야 돼. 알겠지, 해주? 지나간 매수단가 다 잊어버려. 지나간 거 생각해봐야 가슴 아프지. 내가 가슴 아파한다고 안 올라온다니까. 주식은 안 봐줘요. 오로지 이 흐름에만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나쁜 상황까지는 안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그러면 아까 배운 거또 접목해 봅시다. 음봉이 크게 밀려서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스트레이트 막 빠져야 돼 이렇게. 근데 빠지다가 여기 지지를 해. 이게 그래서 20일이 중요하거든요. 20일 한번 돌파라고 나니까 여기서 아래 꼴딱 하면서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닥터K가 홀딩 가능 딱 이렇게 날렸잖아. 던지라고 난리 쳤습니까? 아니에요. 홀딩 가능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20만 8천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 가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가능 이렇게 날려 드렸잖아요. 그죠? 다 이러한 분석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것만 체크하면 되는가 하면 여기 딴거뭐 월드컵까지 가져가면 50만원 가니 100만원 가니 그런 되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됐던 마음은 집어 던져버리고요.
21선인 20만 8,900원 여기 안 깨는지 여부, 여기 60일권과 볼린저밴드 22만 2,000원권을 돌파하는지 여부, 돌파할 때는 어떻게? 약하게? No! 강하게 장대 양봉! 양봉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양봉! 와,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솔직히. 암만 B급이라도, 내가 암만 B급이라도 그 말 못하겠어. 상상 좀 하세요 그냥. 밝은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알겠죠? 강하면 갈수록 좋다. 절대 안 잊어버리겠지. 야, 절대 안 잊어버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양봉을 빡 설 때 좋은 겁니다. 그러면 더 홀딩. 그죠? 가다가 자꾸 윗골이 막 맞고 이러면, 아, 조금 지지부진하구나. 던지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유사항 좀 더 지켜보는 걸로. 던지는 거는 올라가다가 막 처질 모양이 보이면 내가 알아서 던지라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일 딱 돼가지고 월요일 돼가지고 여기 강하게 돌파한지, 22만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를 딱 보고 그걸 돌파한다면 한 24만까지도 이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50만원 100만원 말고 24만원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자세하게 가야지. 뭣이 들고 있으면 싱크대 애들이 그런다면서요. 뭐 들고 있으면 된다며. 대기 뭐가 돼. 박살났는데. 응? 우리 해주 피 같은 돈 박살났는데 33% 까졌는데 뭐가 된단 말입니까? 그죠? 안 돼요. 해주 알았지? 여기 딱 깨지면 던져. 21만원 깨지면.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딴 거 사. 딴 거 사라는 거 이야기 딱 들어보고. 그렇게만 셀트리온 체크리스트 가져가시면 됩니다. 와, 너무 오래했다. 자, 잠깐 한번 쉴게요. 자, 한번 끊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 토요일인데, 방송 집중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분석은 하지도 않고 그냥 기법 강의가 돼버렸는데요. 포트폴리오도 이런 기법으로 적용해보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웅제약 설명하다가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넘어가면서 또 피보나치와 목표치, 그 다음에 캔들, 이평선, 시지어정. 이 편이 거의 종합편이네. 그죠? 이 편을 요약편이라고 제가 올려놓을게요. 요약편. 그죠? VIP 회원을 위한 요약편이라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필살기 요약편이라고 딱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필살기 폴더 안에 넣어놓을게요. 자,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K 방송 무료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준 사람 어디에도 없다. 저는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 같이 하고 싶으시면 퀄리티 있으니까 같이 하시라고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릴게요.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아직까지 닥터K와 같이 한 적이 오래되지 않아서 또 좀 더 검증을 해보고 싶다면 무료 채팅방에서 좀 더 검증해보시고 믿을만하다, 같이 할만하다, 트레이닝 한번 받고 싶다. 닥터K 트레이너로 했습니다. 아까 병이하고 엄청나게 혼낸 거 봤죠? 트레이너니까 그렇습니다.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광고 좀 봐주시고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